니콘 D800은 니콘 DSLR의 분류상으로는 중국기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35mm 풀프레임 센서를 탑재한 기종이기 때문에 고급기 내에서의 중국기의 분류를 내릴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D4와 같은 상위 기종의 요소들을 따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이제 AF 센서 모듈인 어떻게 3500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거나 IPS 셔터라든가 드라이브 다이얼 이런 요소들이 D4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요소로 펑션 버튼과 프리뷰 버튼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다양한 사용성을 제공하고 있고요. AF 모드의 전환도 이제 기존에 있었던 뭐 지금도 하니까 네 가지 AF 모드를 사용했던 것들을 이쪽으로 하나로 몰아버린 그런 조작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다이얼 같은 경우는 누르고 돌리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D4의 것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전체적인 마감 중에서 가장 아쉬운 요소입니다. 좀 약간 저렴한 플라스틱 계열을 사용했다라는 부분이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느껴집니다. 그렇지만 새롭게도 ISO 버튼 굉장히 빠르게 관련 기능들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화이트 밸런스 변경도 마찬가지고요. 퀄리티 같은 요소들도 굉장히 자주 변경하는데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멀티셀렉스의 가운데의 기능으로 AF 포인트들을 바꿀 수 있고요. 라이브 모드도 이렇게 빠르게 직관적인 조작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프리뷰 버튼과 펑션 버튼에 할당된 기능을 다양하게 할당시킬 수가 있는데요. 이런저런 요소들을 다양하게 복잡하지만 넣을 수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한번 펑션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프리뷰 버튼인데요. 프리뷰 버튼에 할당시켜 놓은 액티브 디라이팅입니다. 그다음 누르는 것만으로 지금 RAW를 활성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동작시킬 수도 있고요. 화면으로 또 피처 컨트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바꿀 수도 있게 여기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이 기능은 이렇게 누를 때 도움망 모드가 동작되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뭐 갑자기 정원 모드가 필요하다 싶으면 셀프 타이머가 필요하다 빠르게 이동할 수 있고 화면과 위험사 싱글 사용 모두 바꾸시고 측광도 스타트로 균일하게 바꾸고 중앙중점 갑자기 라이브 루프가 필요해졌다 이렇게 촬영하고요. 갑자기 동영상 촬영을 해야 되겠다. 바로 동영상 들어갑니다. 동영상 촬영 끝내고요. 라이브를 해제하고 촬영 모드로 바꾸고 싶다. PSN 간단한 4개의 모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만 DSLR을 자유롭게 다루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용자들에게는 굉장히 편리한 요소가 될 겁니다. 8000분의 1로 동작을 시키고 감도를 다시 낮추고 올리고 AF, L 기능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브라켓팅 모드를 직관적으로 걸어가서 한번 열어보는 촬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플래시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요소들도 어렵진 않습니다. 아무튼 전체적으로 복잡해 보이는 조작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만 익숙해질 경우 이 기종인 D4라든가 플래그십까지는 안 되지만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의 상당히 뛰어난 조작 체계를 가지고 있다. 그건 중급기로서는 충분히 좋은 수준이다라고 평가됩니다.